네, 지금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홍보대사 팽현숙 외 한 명 위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왜? 어, 야, 이게 너무 야. 왜 한 명? 왜 한 명은 뭐야? 팽현숙 외 한 명 위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팽현숙 외 한 명 위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팽현숙님부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시만요. 왜 이래는 거는 한 10명 이상 막 그럴 때 시간 관계상 왜 1명이지? 많지도 않은 걸 왜 이라고 그렇게 하세요? 아, 왜 그래? 아이, 사실 그거는 최양나 그 세 글자 그렇게 지루합니까? 세상에. 네, 예전에 어머니시니까 정말 하게 하기 위해서. 소리도 들은 거네. 이제 세상이 바뀌었잖아. 뭘 바뀌어? 예, 예, 다시 한 번.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지금부터 사회적 약자보호 홍보대사 팽현숙, 최양락, 위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팽현숙님부터 앞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이를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남양주 남부경찰서장 박종천. 아, 멋있다. 눈물 나. 이제 최양락 씨께서 앞으로 자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촉장 제2021-2호 최양락.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국가행사 사회를 많이 봤는데 네. 대부분 저렇게 진짜 해요. 진짜 네, 한 명만 읽어주고 왜? 이하 내용 같습니다라고 해서 원칙이 안 읽어주고 원칙. 네, 원칙이. 최양락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남양주경찰서 홍보대사로 모집합니다. 그게 그렇게 길었나요? 예. 네, 다음으로 예. 홍보대사 두 분과 과장님 계장님 기념 촬영이 예정입니다. 어떡해. 슬픈 얘기가 참. 이거 없더라고요. 같이 들면 되지 뭘 그래. 두 분이니까 하나 준비했지. 여기 하나 그럼 뽑아서 가지고 있어. 계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아, 그렇게 준비 제대로 고개 못 드셔. 어떡해. 고개 드세요. 아니, 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계세요? 아, 약간 범죄자 같지 않아? 범죄자.